본업 본능이 살아나서 저 칠판 앞에 잠시 좀 서도 될까요? 아, 좋죠, 좋죠. 그럼요. 좋다, 좋다. 그 듣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나왔던 그 레벨 테스트 장면에서 제가 걸렸던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라이팅 시험 봤잖아요. 라이팅. 제 어머님께 뭐 여쭤볼게요. 명진이가 라이팅이 왜 필요하죠? 오. 아니, 맞네. 영어. 일단 아, 학교 내신 시험에 라이팅 안 나와요. 네, 네. 안 나와. 다 객관식. 수능에 주관식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진짜? 그리고 하나 더. 문제 영어로 적혀 있었죠, 그죠? 서울 시내 명진이가 갈 수 있는 학교 라인들에서 영어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이 없어요. 이게 진짜 의미 없는 시험이거든요. 의미 없는 시험. 근데 자꾸 이제 그 의미 없는 시험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명진이 옆에 보니까 이제 영어를 혀를 되게 잘 굴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명진이가 본인이 듣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일단 명진이가 듣기를 못하는 이유는 혀를 못 굴리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굴리는 영어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제 교육과정의 목표가 특정한 국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출제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영국식 발음이랑 미국식 발음 다르잖아요. 아, 다르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굴리는 영어식 발음으로 문제를 내면 영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못 풀죠. 맞네. 그렇게는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water도 안 해요. water이에요, 그냥. water. 예, 네, 절대로 연음 나오지 않습니다. 아. 전혀 의미가 없네요. 지금 제가 명진이한테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단어인데 네. 이거 명진이 발음 한번 해봐. 아예 혀 굴리는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편하게 R 발음 예쁘게 안 해도 되니까. 아, 글씨 이쁘다. 요거 한번 볼게요. 아하. 요거 혹시 뜻 아니? 뜻? 아니요. 뜻이 조금 어렵나? 요게, 근데 미안,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단어가 이건데. 결정하다. 결정하다, 그쵸. 결정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 아, 저 약간 눈이 안 좋아서 자꾸 가까이 가서 가까워, 가까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했던 핑계 안 보인다는 그게 써줘. 아니야. 영진이 할 수 있어. 눈이 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 옆에 있는 친구 읽어. 한번 읽어볼까? Determine. Determine. 이러면 얘는 듣기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못 들어요. 왜? 왜냐면 이 단어의 발음은 determine이거든요. determine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좀 세게 얘기할게요. 개판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발음 체계가 엉망이에요. 진짜 발음 체계가 엉망이에요. 자, 또 하나 사례로 하나 들어볼게요. 요거는 명진이 알 거다. 요거 모르면 좀 많이 속상할 것 같긴 한데. 자연. 자연. 뭐라고 읽어 이거? Nature. Nature. 오케이, 좋아. 요거는 조금 더 어려워. 이건 뭐니? 메이처? 메이처 뜻은 뭘 것 같아? 성숙한. 이거 성숙한 뜻이야. 아. 자, 또 발음 틀렸죠. 아시겠어요? 네이처. 네이처. 오케이, 좋아. 메이처? 메이처? 머추얼이죠. 영어 보세요. 같은 철자인데 앞에 자음 하나만 바뀌었는데 완전 발음이 확 달라지죠. 영어 단어는요, 외우실 때 발음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발음을 못했는데 귀로 들릴 리가 있나요? 그래. 듣기를 못하면 자기가 틀린 듣기 문제 스크립트부터 먼저 펴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 뜻 다 아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 발음 다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일단 시작입니다. 이게 일단 1번. 야!